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파주에 문화예술마을이 있거든요. 문화특구로 지정이 돼. 그래서 회일이 마을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회일이 마을에는 이렇게 500여 년 이상 된그 회일이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살아왔던, 느티나무 항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니까 혹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회일이는 1998년 창립총회를 하면서 회일이 마을이 들어섰는데, 자, 2013년 15만 평의 대지에, 지금 이제 이런 가구수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남이섬이 13만 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만한 크기인가 좀 와닿으시죠? 그래서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3층 이상 올리지 않고요. 담장과 페인트 칠, 아스팔트 포장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불을 뭐몇 룩수 이상으로 낮춰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자. 이렇게고요. 그 해일이 마을이라는 것은 그 근처에 파주 금산리에 그 농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농요 소리에 보면 후렴구에 회의 이제 뭐 이렇게 좋다 뭐 이게 모내기를 하면서 줄을 넘기자 할때 좋다 뭐 이런 후렴구라고 합니다. 인사동과 대학로, 인천계양지구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문화지구가 네 개였는데요. 회일이에는 인물 미술관, 뮤지엄, 한양인 갤러리, 식물과학 갤러리 등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민속 박물관 파주관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불에 탄 숭례문이 목재들이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이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경기 영어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거는 이른 봄의 느티나무 모습이고요. 요거는 좀 한여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느티나무 길과 카메라 다 아키박물관 뭐 이런 길로 이렇게 되는데 500년 된 느티나무가 헤이리가 생기기 전부터 동네 지켜왔죠. 그 느티나무가 있던 동네가 한장골 동네인데 한장골 이렇게 뭐좀 차가운 동네, 뭐 이런 저기 아주 시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람이 잘 통하는 마을이고요. 이 나무를 아름지기 단체에서 보호하고 치료를 해주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메라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황인용, 그분이 아나운서였었죠. 그분의 음악 감상 CD가 있는데, LP판이 15,000여 장이고,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한 빈티지 스테레오도 있고, 오디오 시스템 장비 음악방인데, 굉장히 운치가 있고 멋있죠. 그리고 백순실 금상 갤러리가 있는데, 100년 된 불참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넓게 지었고요. 벽면은 멀리서 보면 직각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길을 따라 바람결처럼 휘어져 있고, 그래서 길 옆에 있어서 그 좁다 보니까 산을 앞마당으로 들여놓은 형상으로 되어 있죠. 해일이 갈대광장은 한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해일이 예술마을은 크게 은행마을, 느티마을, 벚나무골, 창포마을, 참나무골, 밤나무골, 솔마을 등 7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규모가 꽤 크니까 미리 지도를 동선을 살펴보고 다니시면 좋겠죠. 이 안에는 20여 개 박물관과 수많은 갤러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소극장, 공연장 등이 있고 예술인들의 창작과 주거 공간이기도 합니다. 건물마다 특색이 있어 외국에서 건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즐거울 텐데요. 지금은 이런 예술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초가을, 늦여름의 모습이죠. 이거는 한겨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해일이에는 이렇게 이제 길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한가운데 걷기
좋은 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60개 잊을 수 없는 단어 길과 대화하는 의자 길 이런 게 있어요. 이 작가 안규철, 김기태 감독의 수치불명의 소품인 빨간 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또 근래 가봤더니 버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중에 많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자는 상징적인 거가 돼서 우리가 앉을 수는 없는 거죠, 높이가. 그리고 헤이리 마을에는 다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건 김기환 작가가 구상한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이렇게 구석구석 뭐 이제 버블 시대에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다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무쌍한 회오리 바람이 그 휩쓸지 못한 지형구나 마을 안의 다리로 보행자와 차가 다 같이 다니는데 이 다리 하나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익스펜디드 메탈 공법으로 지어진 이게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뽀샵 다리. 여기다가 사진 찍으면 아주 뽀얗게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사진들을 많이 찍지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박물관이 몇개 있는데 몇 개만 예로 들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이 있는데요. 악기박물관은 2003년에 이제 해리가 처음으로 문열때 같이 문을 열었거든요. 영월에 하나 있었고 부산 태종대에 있었다가 태종대는 2013년에 없앱니다. 그러면서 2000여 점중 해일이 500여 점의 학술 자료 악기가 가장 많이 있어서 악기 연주자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민속악기는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가 발상지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악기는 주로 종교의식, 축제와 재례의식, 협소하고 대단한 악기는 없지만 서민이 살아온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악기 하면은 여기 사진 자료가 많이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북하우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한길사 김원호 씨와 박한성 관장이 운영하는 12,000여 권 이상의 장서를 논두렁길처럼 쭉 해놨는데요. 걸어가면서 책을 볼수 있게 진열해 놓았고, 각종 문화 전시회도 열리며 책도 볼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2002년, 2022년 올해 세계 도서관전이라고 해서 이 김원호 사장님이 그런 곳을 다니면서 찍은 세계 박물관, 도서관, 이런 곳을 한번, 도서관을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김원호 이분의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부의 모습인데 그날 마침 어디서 취재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사진을 옆에서 이제 하나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참 시골 마을에 담쟁이 넝쿨 아래 이렇게 책을 진열해 놓아서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리 박물관의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마치 갑판대처럼 해놓은 곳에 이렇게 도서관 이렇게 책을 진열해 놓은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 옛날에 큰그 건물을 요즘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를 도서관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옆에 김원호 이렇게 저자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런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임 앤 블레이드라고 해서 좀 이제 거기와 좀 거의 떨어진 곳에 있는 타임 앤 블레이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말 그대로 시계와 칼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기원 2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그 해시계를 썼는데 해시계가 없을 때는 해가 없을 때는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시계로 가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보다 정확한 시계 만드는 일이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큰 관심사였겠어. 신규 칼뱅의 위그노 집단이 구교의 바퀴를 피해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지대인 쥐라 산맥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장인들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그 유명한 스위스 시계입니다. 장인이 1년에 4,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스위스 워치밸리의 300년 전통을 받은 시계도 있고요. 대곡을 깎아 통째로 만든 사자형 탁상 시계도 있고, 갈라파고스의 거북이 등뼈 케이스로 사용한 세계 최초의 파텍 필립 회중 시계 외에도 브레게, 필립, 코스탄틴,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 시계 500여 점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앙투아네트 왕비를 맞이할 때 선물한 회중 시계도 있고요. 레이건이, 물론 이건 복제품이죠. 레이건이 찼던 시계, 암스트롱이 차고 달에 갔던 오메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전시품은 대부분 한정판 시계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시계,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퇴임 기념으로 제작한 시계, 그리고 1953년 에베레스트의 첫 등정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롤렉스가 시계회사에서 헌정한 시계도 똑같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시계박물관인데요. 1층이죠. 건물에 들어서면. 그러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멋있는 시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뼈로 만든 것,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서 있고, 가운데는 시계바늘 역할을 뱀이 하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1961년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유리 가가린이 비행학교 시절 찼던 시계 등도 볼수 있고요. 고대의 해시계와 이집트의 물시계, 갈라파고스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것도 있다고 했죠. 여자가 남자에게 정혼할 때는 오르골로미향을 선물했는데, 왜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시계를 선물했을까요? 그 남자가 이제 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의미가 있었겠죠. 전시된 시계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동시계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시계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관리사가. 집안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제시간에 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는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종탑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집안의 시계를 다시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기계장치로 되어 있어서 습도와 계절 등에 따라 자연스레 오차가 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으로부터 시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중력의 영향을 감안해서 시간을 수정하는 장치도 장인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만든 반달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칠지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보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타임 앤 블레이드. 칼에서 총이 등장하고 세상을 주름잡던 남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의 칼은 초승달 모양의 세이버시. 기독교 문화권은 십자가 모양을 레이피어시. 십자가가 레이피어, 초승달 모양이 세이버시. 세계의 정복자이며 유목민족이던 징기스칸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젓가락통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이제 물론 복제품이겠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1964년부터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제 외교관 시절이었겠죠. 원래 컬렉션 유전자가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대대로. 여기 이렇게 이제 쫙 있는 이 칼이 바로 다마스쿠스의 칼입니다. 보니까 여기 잔, 그 물결이 있는데 왜잔 물결이 생길까? 보시면요. 전설의 명검 다마스쿠스의 검은 이슬람에서 만든 양질의 짧은 철판을 여러 겹 겹쳐서 불에 달궈 접착시킨 다음 접고 꽈배기처럼 꼬고 두드려서 만들어서 어떤 칼보다 강하고 유연해서 바위를 내리쳐도 부러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았다고 해요. 십자군 원정 당시 다마스쿠스의 검은 위력을 목격한 그 유럽인들은 악마가 검 제작법을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완성된 다마스쿠스의 검은 병든 낙타나 누비아 노예의 목을 베어내므로써 완성도를 실험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날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면 표면에 물결 무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검과 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은 무기로 쓰는 크고 긴 칼을 말합니다. 검. 그 다음에
검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칼날이 양쪽에 있죠. 이쪽, 저쪽으로. 그런데 돈은 한쪽에만 칼날이 있고요. 이렇게 굽은 칼을 말합니다. 주로 이렇게 베는 쪽으로 사용하죠. 로마 이슬람 십자군 시대의 칼과 스페인, 징기스칸, 오스만, 터키,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일본과 우리 선조들의 장도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온 500여 점의 칼이 있습니다. 자, 박물관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외에도 뭐 쪼꼬리 박물관이라든가 엄청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이제 그 자유로에서 들어오면 일본 게이트에 국립민속박물관과 또 2022년 올여름에 갔다 와봤거든요. 여기 이제 아재당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정말 더 좋은 문화마을이 되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에 있는 곳의 분관, 어떤 수장고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아재당이라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머물던 운현궁 사랑채 이름이죠. 69년 운현궁 번영이 축소될 때 이것이 팔려서 종로구 부암동으로 이전했다가 2002년 해체되어 그 부재는 경기도 화성 창고에 보관되었었다가 그것을 문화재청이 2008년에 사들여 충남 부여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었다가 2018년 파주로 이관하면서 짓게 됩니다. 그뒤 전통건축 수리기술단의 고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파주에 그대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아재당이라는 뜻은 나자죠.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퇴임 후에도 굴하지 않고 대원군의 기가 여전히 담겨 있는 당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된 부재들이 1873년에 벌채된 것들이라는 것이 확인된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1900년 전이니까 이제 한일합방 되기 전이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서울에 있었던 아재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파주에 그대로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리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 타임앤블레이드 박물관 홈피와 악기 박물관 홈피, 한길사 홈피, 그다음에 헤이리 마을 홈피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 동네를 지켜왔던 느티나무를 뒤에 배경으로 넣으면서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가시면 박물관만 다 관람을 해도 하루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문화마을이 있으니까 거기와 민속박물관, 아재당과 함께 다녀오시면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